매일 아침 결혼 3년차 부부 도진 씨와 영미 씨는 로맨틱한 이별의 시간을 보냅니다. 잘 다녀와요. 자기 오늘 문화센터 가나? 오늘은 아니고. 사람들이라도 좀 만나. 아, 피곤하면 쉬고. 일찍 올게. 알았어. 저리도 발이 안 떨어질까요? 아, 이러다 지각하겠어요, 도진 씨. 바이바이. 아, 드디어 출발을 하는군요. 그런데 급격히 싸늘해지는 이 분위기 뭐죠? 영미 씨 역시 가면을 벗은 듯 다른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. 남편과 있을 때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무척 초조하고 불안해 보이는 영미 씨. 온 집안을 헤집어 놓으면서 영미 씨는 뭘 그렇게 맹렬히 찾고 있는 걸까요? 아, 드디어 찾은 겁니까? 이건 약통 같은데요. 오빠가 진짜 죽이려고? 영미 씨를 죽이려 한다니요. 이게 대체 무슨 말입니까?